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오늘 7번째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한 5평 정도 절대 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게가 크고 그다음에 뭐 위치가 좋고 목이 좋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대적으로 나가는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초기에는 작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게 해가지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면 그때 뒤에 확장을 해도 늦지 않죠. 근데 처음에 내가 잘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처음에 확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앞으로 뒤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안고 가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가 하고 뭔가 쫓기는 것처럼 가게를 하는가 하고는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조건 5평에서 그리고 아무리 넓어봤자 한 10평 이내, 5평에서 10평 이내로 해가지고 가게를 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발효반찬 가게를 할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가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저뭐 이면도로에 아니면 뭐 2층, 3층 뭐 뒷골목에 작은 가게를 차리더라도 여러분만의 색깔, 또 여러분만의 그 무슨 주장, 여러분만의 울림,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걸 보고 찾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네에 보면 이제 아주 조그만한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빵집은 쌀로 빵을 만들어요. 그렇게 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빵도 많이 안 만듭니다. 뭐한 종류 해봤자 한 열한 대수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작게 만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오후 한 2시에 사러 가면 빵다 팔렸다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한 오후 7시까지 이제 문을 열어놓는데 이제 이 집에서는 이제 쌀로 빵을 만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그날 만드는 빵은 그날 다 판다. 빨리 팔리면 빨리 문 닫아버리고 뭐다안 팔리면 이제 뭐 7시, 8시까지 이제 문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그 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고 이제 모든 우리가 파는 모든 반찬은 다 발효를 한다.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발효 반찬 가게입니다.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할때 여러분만의 색깔, 이제 여러분 가게만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발효 반찬 가게를 할때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반찬 가게는 훨씬 발효 반찬 가게는 1년 뒤에 문을 열어도 상관없어. 되도록이면 1년 뒤에 열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야무지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이 뭔가 아니 이제 뭐 오만 것 때만 것다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생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발효할 때 이제 사용되는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걸 이제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버리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장아찌 이제 일반 여러분들 만드는 장아찌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걸 넣게 되면 장아찌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그 다음에 김치에 뭐 이걸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김치가 옛날에 땅에 파묻었던 김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맛들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기 있죠. 고기.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고기 같은 데 보면 이제 누룽내나 뭐 이런 고기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그 맛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돈 주고 사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든 이제 우리가 장인들이 뭘 물건을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도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요렇게 이렇게 사용한다. 요럴 때는 요런 거 쓴다. 이런 걸 알고 썼을 때그 장인 손에서 이제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돈 주고 뭐 사가지고 또 툭툭 쓰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미생물이라는 건 미생물, 작을 뿐이지 생명체거든요. 이 애들도 기분이 있고, 집단에는 어떨 땐 기분 좋고, 어떨 땐 기분 나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발효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발효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물어봅니다. 혹시, 그 마음속으로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제가 이거 저뭐 발효 미생물 이거 조금 넣는다고 뭐 실제 그게 발효가 될까? 그런 생각은 뭐 한두 번은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생물한테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 미생물한테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이러면 얘가 기분 나빠서 발효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했더라도 삐릿하게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야, 이 참, 뭐, 이래 해가지고 좀잘 부탁한다. 발효가 잘 돼가지고 음식이 아주 맛있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서, 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실제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제 이 생명체들은, 지 나름대로 이제 감정의 그 기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도 지금 이게 가로로 돼 있어요. 이제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뭐, 아무 그것도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동결건조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루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동결 이제 동결이라는 거는 얼고 건조 말란 거예요. 동결건조가 이제 이걸 얼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물에 넣게 되면 이제 그싹 하면 풀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막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가게가 크고 뭐 목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가게라 그래도 여러분만의 색깔, 여러분만의 그 세계, 여러분만의 노하우 이런 걸 담는 그런 가게라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게라야지 뭐 내년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이어지고 이렇게 3년, 4년, 5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이제 단골 고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가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 중에서 첫째가 미생물에 대한 공부다. 그 우리는 이거 유인균하고 유원플러스는 이제 주력 미생물이 12종하고 11종, 13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13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얘는 어디서, 이렇게 지 족보가, 이제 고향이 어디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제 이 미생물을 썼을 때는 이제 뭐 메주가 아주 맛있어져. 된장이 굉장히 맛있어져. 그리고 이런 미생물을 쓰니까 막 간장이 막 기가차게 맛있어.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걸 만들어 봐야 돼요. 이제 아까 제가 발효 반찬 가게 창업하기 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메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도 발효시켜 가지고 발효 소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발효 소금도 만들어서 이제 그 소금 가지고 장아찌도 담아 보고 그리고 이제 물김치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 봐야 돼요. 그리고 장아찌도 만들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장아찌 같은 거 사실 재료값은 얼마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발효 반찬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른 거는 이거 만들고 뭐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막 다른 장아찌 같은 거는 이제 막 물러지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한 거는 이거는 뭐 1년 정도 1년, 2년 놔둬도 물러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재료 쌀때 이제 그 이제 장아찌를 만들려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기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쌀 때, 이제 쌀 때는 제철에 만들어야 됩니다. 지철. 지철에 여러분들이 좀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장독 같은 데다가 딱 담아 놓으면 이게 1년 내내 이제 그, 이거죠. 품질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젓갈 같은 경우에는 젓갈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그 뭡니까? 멸치 액젓 이런 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막이 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아, 얼마든지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 여기가 좀 추워요. 아, 춥다 보니까 물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여름은 아무리 뭐 덥고 이래도 막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제가 추운 거는 질색입니다. 그리고 또막
이거 목에도 목도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도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막 새벽부터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예, 그래 조금 약간 어설어설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발효 식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삼을 발효해가지고 이제 인삼 발효 식초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하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자꾸 많이 먹으라 해가지고 오늘은 한 그릇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한 요만큼 묶고 이제 이거 남은 거죠. 자, 그 오늘 이제 주제는 뭐 간단합니다. 가게 작아도 상관없다. 뒷골목이라도 상관없다. 그 가게만의 특징, 가게만의 색깔, 또 여러분만의 그런 이제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고민하고 뭐 좀 하면 스스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배우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배우면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 몸에 완전히 체화시켜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여러분이 다 배운 걸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도저히 흉내 못 내는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가게 하나하나에 뽑아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뽑아 나와질 때 그 가게가 1년, 2년, 3년, 4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특색이 없게 되면 그 가게는 얼마 안 가지고 문 닫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제 창업을 했는데 뭐 몇 년 뒤에 문 닫고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죠. 뭐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숟가락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뭐 남이 다 먹던 그 숟가락을 누가 저 중고로 막 사겠습니까? 그것도 다 결국 이제 고물상에 다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음식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앞으로 오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발효 반찬 가게를 열기 전에 여러분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유 춥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 뒤에 요 링크 되는 동영상들도 이제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한 1,800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또 색다른 그런 그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